쌀 목표 가격이 80kg 기준 현재 17만 83원에서 17만 9,600원 선으로 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정부 내부적으로 만원 정도 인상을 결정했으며 직불금 인상이나 겨울농사 지원 등으로 농가 소득 보전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쌀 목표 가격을 현재보다 4,000원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올릴 방침이었지만 인상폭이 부족하다는 정치권과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인상폭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